Freebir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좀 멋있었어. 셋, 둘, 하나였는데, 셋, 둘, 하나! 뭐 이렇게 해서. 디테일한 거에 신경 쓰시는군요. 그렇죠. 자, 스윙의 어쿠스틱 기타 SM50 모델인데요. 한번 뭐, 그러니까, 뭐 앰프 장치도 안 달려있고 하니까 우리 컨덴서 마이크로 연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난하죠? 네. 가격도 무난합니다. 가격도 참 15만원대인데요. 완전 싸죠? 완전 싸죠? 네. 야. 15만원. 요새, 그, 이 10만원대 중반의 모델들이 물량의 난리가, 부족으로. 예, 난리가 아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아마 주문하시려고 하면 아마 품절 떠있을걸요? 이거 사실 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리뷰를 하지만서도 10만원대 초중반은 모델 스펙 상관없이 없습니다. 그냥 나가 들어오면 나가기 때문에 매장에도 없고요. 저희가 이렇게 리뷰할 때만 한두 대씩 보지 리뷰하고 나면은 아주, 없습니다. 네, 정말 유증기처럼 증발해 버리고. 예, 이 종이는 오는데 기타가 안 올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거 기타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네. 물량이, 예. 물량이 정말 없죠. 근데 15만 원대라 그러면은 솔직히 엄청 싼 거죠. 악기인데 이게 무슨 암만 저거라 그래도. 뭐 중국에서 만들고 인도네시아에서 만든다 그래도 되게 싼 건데 품질이나 이게 기어의 그 질은 그 과거에 한 40만 원대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전 악기 그 메이커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진짜 눈 감고 치면은 저게 마틴으로 친 건지 테일러로 친 건지 SM50으로 친 건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품질이 뛰어납니다. 상향평준화. 예, 상향평준화죠. 상향평준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예전에 이제 그 생산 라인이 몇 개 없을 때는 10만 원대 20만 원대가 별로 없을 때는 뭐 이렇게 브랜드별로 이제 좀 차이도 예, 좀 차이가 좀 있고, 있었어요. 어쿠스틱 기타를 저가형에 만들었던 브랜드 아니었던 브랜드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콜트사 뭐 볼켄사 뭐 네. 같은 값이면 콜트사 뭐 같은 값이면 볼켄사 뭐 같은 값이면 뭐 이런 게 뭐 있었는데 요새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쿠스틱 생산 라인을 예전부터 가동하지 않았으면 그만큼 노하우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가형 그렇죠. 생산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스펙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든 다음에 가격을 팍 쳐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출혈 경쟁 네. 같은 식으로까지 그 동가격대에 경쟁력 있는 모델들을 내놓기 위한 그 브랜드들의 노력이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죠. 네, 호재로 다가왔지만 그렇죠. 이런 경쟁사들에게는 정말 피 튀기는 압박으로 또 다가오고 막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좋아요. 예. 네. 그 바디랑 사이드가 린덴이라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피나무죠. 네. 피나무. 참피나무. 참피나무. 그리고 네크가 마호가니. 그리고 이게 스프루스 탑이고요. 네. 그래서 로즈, 린마로스. 린마로스. 예. 로즈우드 핑거보드고요. 그렇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디자인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10만 원대 중반대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바인딩이 화려하게 안 들어가거든요. 안 네. 다 이렇게 바인딩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분명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티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뭉근한 매력을 느끼실 수가 있는 나뭇결도 쬐 보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린덴이죠. 예. 이 참피나무 관을 만드는 나무라고 하는데 이게 관입니다. 관. 예. 뭐 다 어떤 나무로든지 관을 만들 수 있죠. 뭐 그렇죠. 마호가니 관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로 많이 만드는 그런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 저 애플의 창시자 예. 마호가니 관이었겠죠. 그 뭐 알 길 없는 알 길 없... 예, 예, 그렇죠.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로크 사운드. 그 뭐라고 여기 이제 스윙에서
그 추구하는 사운드는 깊고 맑은 리치 앤 크리스탈 사운드. 예, 좀 그 맑은 소리 고운 소리죠. 네. 예, 그래서 그 음색을 전달해 주는 동시에 가격 대비 성능비 측면에서 최상급 모델입니다라고 써 있는데 그 말이 틀리진 않네요. 네. 아, 진짜 맑고 깊고 곱고 그렇다고 또 뭐 진짜 뭐 한 몇백만 원짜리만큼 곱거나 깊지는 않고요. 네. 또 이렇게 그 중저가 우리 저가죠 저가 15만 원대에서는 가장 좀 명확한 음을 내주지 않나. 네, 풍성한 사운드가 나는데 보면은 요새는 뭐 이건 저희가 B급 리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요새는 싼 마이가 잘 없어요. 잘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옛날에는 진짜 싼 마이 많았는데 9만 원, 8만 원짜리 네. 있었는데 요새는 사실 그 정도 제품들은 저희가 안 하고 있지만서도, 안 하고 있지만서도 제일 뭐 저렴한 게 10만 원대 초중반이 되는데 그 정도만 돼도 야 이건 진짜 좀 이건 너무하다 아, 이거 아니다. 아니다 이런 기타를 네.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네. 요새는 그냥 어디 악기점 가서 기타 15만 원짜리 하나 주세요 그러면 다 만족하십니다. 네. 얼추. 네. 어디서 뭐 무슨 비슷한 가격을 주고 사오면요. 네. 어느 브랜드를 막론하고 다 비슷하고 나와요. 좋고. 네. 뭐 아, 스펙의 차이야 뭐 알고 사면은 뭐 차이가 나겠지만 이 정도면은 뭐 스펙도 훌륭하고요. 노래도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텐데. 아 이거 부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술이 안 깨갖고. 아 네. 그 멕시카 그러니까 서바나어로 불러야 뭐 있습니다. 아 이거를요? 예. 야 호텔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 불러요. 아, 그런 버전이 있군요. 아, 예, 있습니다. 예. 어제 7080을 보는데 홍소범 씨가 나와가지고 호텔 캘리포니아를 부르시더라고요. 하하. 가발 쓰시고. 그 양반 또 좀 이게 홍소범 양반하고 홍소범 양반? 홍소범 형하고 되게 친합니다 저. 아. 예. 그러시군요. 예, 조갑경하고도 친하고요. 예. 아, 다 7080 세대들입니다. 네. 같이 음악하셨던 딱 그 세대 분들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서범이 형이 제 이펙터를 빌려갖고 다 망가뜨려 갖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까? 소주방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자, 스윙의 자랑, 긱백입니다. 네. 네. 긱백 기가 막힌 거 주죠? 팬더의 그것과는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는 아주 멋있고 20mm짜리 패딩이 들어있는. 네, 근데 20mm라고는 하지만 그 팬더보다 좋습니다. 예, 어쨌든 팬더보단 예 그렇기는 예, 한데 예. 예, 뭐 그렇게 아 이거 뭐 따로 안 사셔도 긱백을 예, 예쁜 거 안 사셔도 따로 살 필요는 없을 것 정도인데 그러면 그쵸, 이 기타에는 이 긱백이 어울리죠. 이거 15만 원에 긱백가에 주는 거야? 야 너무 많이 준다. 뭐 보통 다 주죠 긱백은. 네. 야 근데 그 색깔도 좀 뭐 수려하고요. 뭐뭐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썩 네. 좋은 무난해요. 그러니까 다 뭐 어떻게 이렇게 다 무난할 수가 있지? 썩 좋다라는 느낌보다 정말 무난하다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연주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무난하죠. 네, 그렇게 편안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괴롭지도 않고 이 넥을 좀 처음에 초심자분들 시작하실 때 넥을 좀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 낮추신 다음에 시작하시면 될까요? 좋을 것 네, 같아요. 이거 지금 아무래도 팩토리가 네, 높죠. 좀 높죠. 아무래도 좀 코드 잡기가 좀 땡땡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이건 뭐 넥 낮추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5만 원에다가 이제 이누씨가 새로 쓴 교본이 15,000원 정도 하니까 16만 5천 원이면은 어쿠스틱 기타 칠 준비가 되는 거죠. 교본값 15,000원 해가지고. 교본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자 뭐 피크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피크점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 4개쯤 드리고 싶은데 무난하게 드려야 됩니다. 뭐 3개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 가격대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지만 무난하게 네, 무난하게 반스 2장 반 뭐 딱 중간을 주셨습니다. 네. 너무 무난한 기타에 무난한 가격대에 무난한 피크점, 무난한 반스점 받은 네. 스윙의 SM50. 덩치가 너무 작으신 분들, 뭐 아동들, 초등학생들 제외하면은 다 쓰실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드레드넛 형태니까요. 예, 그리고 뭐 여성분들도 이게 자세히 보면 되게 예쁩니다. 네. 막 이렇게 저 막 인레이도 이쁘고요. 아, 다 이쁩니다. 크기 과도하지 않으니까 초심자 여러분들 자신 있게 선택하시고요. 예. 네. 뭐 어떻게 뭐
디자인도 무난하고 예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스윙의 SM50 봤고요. 스윙 기타 시리즈, 어쿠스틱 기타 시리즈 3연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3연전 싹쓸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